와인 앤 스피릿. 저게 스피릿이 독주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술 사러 갔다가 저게 술인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것도 와인 앤 스피릿입니다. 우리 피, 혈관을 흐르는 것도. 왜냐고요? 한번 보죠. 와인은 빨갛잖아요. 그 스피릿은 하얗죠. 기혈의 통로, 동서양이 우주 탄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기혈의 통로, 피가 다니는 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서양이 꽤 다르고도 유사하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혈관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고 뭐 천만 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 동서양은 불과 200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사실은 불과 한 200년 사이에 많은 결과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라는 중국 선생님 책이에요. 황제내경에 관해서 이책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좋은 책이에요. 뇌공은 뒤이어 경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황제는 경락이란 실제로는 기혈의 통로다. 그 기의 통로뿐만 아니라 기혈의 통로다. 마치 고리처럼 시작도 끝도 없다. 기혈은 고정된 길, 순환하는 길을 따라 운행하는데 이 길을 가리켜 경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경락은 기와 혈이 다니는 통로다. 우리는 경락이라면 기의 통로로만 생각했는데 내경 당시에는 기와 혈의 통로라고 했고요. 점차 이게 좀 분리가 됩니다. 언제? 뭐 확실하게 분리된 건 현대 한의학이 된 시점부터 분리됐고요. 뭐 실제 뭐 명대 책들을 봐도 이 경락은 기혈의 통로로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갈레노스. 이제 여러분들 갈레는 착착 나오죠? 알죠? 갈레노스. 갈레는 얘기합니다. 우리 의사 시간에 제일 많이 들을 이름이에요. 그 유럽 의학을 1000년을 지배한, 1500년을 지배한 갈레네 의학.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대부분 의학자들이 주장한 동맥은 기를 나누고 나르고 정맥은 혀를 나른다 라는 이론이 시체를 해부했을 때 동맥에는 피가 없고 정맥에는 피가 있는 것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란 의심을 했다. 뉴마. 이걸 뉴마라고 표현했어요. 뉴마. 우리가 폐렴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뉴모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뉴마가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 그 폐가 기를 다루는 장부라는 것 때문에 그 뉴마가 쓰이는 겁니다. 한방에서도 폐가 기를 주장하잖아요. 똑같이 서양에서도 뉴마가 기였어요. 공기. 기를 나눈다. 그 혈관을 통해서 기와 혈이 흐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왕청임은 의림개착.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세 분이 있다고 했죠. 중국 의학사의 장준경 선생님, 손사막 선생님, 그 다음에 왕청임 선생님입니다. 온병학의 의림개착의 장부 개정장부도에서 그가 직접 묘지에 가서 개에 물려뜯긴 가난한 이들의 시체를 관찰하고 사형장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동맥관 내에 이미 피가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기의 통로라고 인식했대요. 이게 청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00년 전이에요. 그 고대 그리스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들이 다 오류였던 거죠. 뭐 여기서도 왕청임 선생님은 동맥에 피가 없는 걸 보고 그게 청대 이후니까 뭐한 왕청임 선생님 1700년쯤인가요? 어쨌든 1500년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봐도 어떤 기의 통로로서 혈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라시스트라투스.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따 퀴즈 낼 겁니다. 기원전 300년 때쯤에 인체 해부에 종사하면서 그 지식이 히포크라테스보다 우월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부를 했음에도 동맥에 혈액이 없으며 동맥에는 혈액이 없고 연기, 뉴마, 아까 나왔죠. 기를 운반하는 통로라고 인식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이야기는 한의학, 서양의학을 만나다. 제가 교재로, 의사학 시간 교재에 넣어놓은 그 책이에요. 에라시스트라투스도 왕청임 선생님과 똑같이 동맥 혈관이 없어서 그쪽은 기의 통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의사학 공부예요.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잖아요. 오, 그랬어? 여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도 다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이잖아요. 자, 한번 이 언어 공부를 좀 단어 공부를 해볼게요. 알테리아. 아르테리, 우리 다 아는 단어죠. 동맥이란 뜻이죠. 동맥의 뜻이 그리스어로 윈드파이프,
공기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를 때 신선한 피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붙인 말이었는데 그말 어원이 바람길이에요. 바람길. 우리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리투스. 아까 그건 그리크였죠. 이건 라틴어예요. 로마 말이에요. 스피리투스는 영혼 그리고 브리딩이란 말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결이 떠나갔다.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생겼다. 이런 게다 스피리투스예요. 스피리투스. 영 그리고 숨결. 숨결과 영. 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숨결을 불어넣는 거 생각하면 되죠. 그게 영과 숨결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마. 뉴마는 브리드란 말이에요. 숨결이란 말. 그럼 예측이 가능하죠. 브리드란 말인데 앞뒷말이 릴리저스한 종교적인 말로는 영혼, 소울이나 스피릿이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리스 뉴마랑 라틴어 스피리투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뉴마가 라틴 말로 스피리투스인 거예요. 아르테리는 그게 다니는 길, 파이프란 뜻이고요. 그 아르테리로 스피리투스랑 뉴마가 다니는 거예요. 그또 뭐가 다녀요? 블러드가 다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혈관으로 와인 앤 스피릿이 다닌다 그런 거예요. 와인이 빨간 피고 스피릿이 뉴마, 공기고. 그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우리 혈관에는 공기, 산소와 피가 같이 다니잖아요. 영양소와 함께. 그게 수곡지 정미와 이 폐에서 흡수한 천기가 같이 다니는 겁니다. 혈관을. 의사학 시간에는 라틴어도 배우고 그리스어도 배웁니다. 자,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영, 영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저 뉴마를. 그리고 기식, 그 호흡한 기, 그리고 혹은 그냥 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두개 합쳐서 영기, 둘다 들어가 있죠. 스피릿도 들어가 있고, 기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동양에선 스피릿이랑 공기랑을 같이 섞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섞은 단어를 만든 거예요. 섞어서 영기. 그래서 구결성 선생님의 책에서도 영기라는 그 한자로 씁니다. 이 air, pneuma, spiritus를 영기라고 표현해요. 자, 이 영기라는 것은 영혼이면서 공기고 그게 혈관을 다닌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맥에서 그 혈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혈액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기의 흐름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형맥이고 촌구맥이고 다 혈관에서 큰 동맥 혈관에서 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가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던진 질문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혈과 경락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 이 마왕태에서는 맥은 혈관이라는 구체적 해부학적 뜻 외에 치료하는 점, 그 그러니까 혈관인데 거기가 치료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진찰점, 맥을 보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맥을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점이었어요. 지금 막 한의학에서는 혈관은 무조건 피에서 침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충 혈관에다 놓는 자리, 챔자리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뚫든 안 뚫든 혈관 위에다 놓는 자리예요. 둥둥 뛰는 그뭐 함자의 완완중 이런 말들이나 맥이 뛰는 자리에다 놓으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맥과 혈과 기가 옛날에는 많이 혼용돼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구 경험방의 허임 선생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촌맥으로 촌구로 따져서 3,000m 침을 놓는 게 아니라 만져봐서 그 맥동을 느껴야 된다. 맥이 뛰는 걸 느껴서 거기다 침을 놔야 된다. 이것도 맥과 혈과 기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게 점차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혈은 혈관을 다니고 기는 경락을 다닌다라는 시각으로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된 게 의사학적으로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뭐 그게 딱 어느 한 지점부터 된게 아니라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역사 속에 몇 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점차 기가 다니는 경락, 혈이 다니는 혈관의 개념으로 점차 분리됐다라고 보는 게 의사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침구 경험방은 조선시대니까요. 뭐 굉장히 후인데, 명나라 때인데, 이때도 맥동처가 경혈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허임 선생님도. 지금처럼 생각하는 그 기의 통로와 피의 통로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다. 그럼 또뭐 해볼까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렇게 기해 통로와 맥의 통로, 이렇게 서양의학의 고대 그리스의 시각과 매우 유사했다라는 걸 봤고요. 이건 좀 근대로 와볼게요. 근대 이 논문은 Neglected Treatise on the Ancient 고대에 우리가 무시했던,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기술, Art of Perse. 펄스를 측정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다섯 번째 줄에 Art of Perse 따옴표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진맥의 기술, physiology, 생리, definition of type of pulse, 맥상, in different condition, 병마다 다른 맥상, 그리고 actual method of examining pulse, 펄스를 진맥하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활발하게 있었는데 현대 와서 이걸 잃어버렸다. 골 때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아무 의사학생에 안 배웠었잖아요. 진맥은 Chinese medicine의 고유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서부터 혹은 이집트 의학서부터 맥지는 있었던 툴입니다. 갈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건 갈렌이 했던 썼던 말이에요, 여기. For many years I was doubtful. 의심이 됐었다. 도대체 클리어하게 이 맥을 터치해가지고 뭐 컨트랙션, 수축되는 것을 알아내서 하는 게 그게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죠. doubtful 했었는데 한참 노력해봤더니 learn enough 했더니 fill the gap in my knowledge 내 지식을 채워서 보니까 after that doors of pearls 진맥의 세계가 열렸다 나에게.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 갈렌도 이 진맥을 그런 게 계속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에라시스트라토스 기억나세요? 에라시스트라토스 한 10장 전에 슬라이드에서 내가 이따 다시 물어보려고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와 달리 해부를 많이 했고 또 동맥에 기가 다닌다라고 뉴마가 다닌다고 얘기했던 그 의사입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황제인가 봐요. 황제의 맥을 진맥하는 모습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븐 시나는 페르시아의 의사예요. 그 갈렌의 의학이 이븐 시나에 의해서 총종합돼요. 그래서 사실 송대의 의학들이 총종합된다 그랬잖아요. 상하논이고 뭐고 송대 교정의서국에서 다 종합하는데 갈렌의 의학은 이 페르시아의 의사인 이븐 시나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16세기까지, 그러니까 르네상스 일어날 때까지 유럽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베살리우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표는 옆에다 가능하시면 놔두고 같이 보세요. 그 베살리우스는 1500년대 후거든요. 르네상스 이후거든요. 그 베살리우스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 그 사람 얘기 다음에 하고. 이븐 시나가 하여튼 갈렌의 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의사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제 종합만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공백기 채우기? 왜냐하면 1300년 동안 할게 없으니까, 갈렌 이후로. 별로 할게 없어요. 이때는 이제 수녀님들, 중세 유럽에서는 신부님들이 의학을 했었고, 철학도 했었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Canon of the Medicine, 의학 전범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맥진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그 맥진은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의학이 페르시아사람들 많이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이븐 시나는 유럽의 의학도 배웠고 갈렌의 의학도 중국의 의학도 들어가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좀 하이브리드된 그 의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의학 전범도 라틴어로 번역돼서 중세 의학의 어떤 캐논이 경이란 뜻이에요. 그뭐 내경 이럴 때그 경이 캐논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븐 시나도 꼭 알아두세요. 의사학에 관심 있으시면. 이븐 시나도 이 맥에 대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맥을 짚고 딱 진찰을 하는데 야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치동, 뭐 가련동, 둔촌동. 그러다가 어느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데 맥이 갑자기 빨라지더래요. 그러더니 이븐 시나가 딱 재치 있게 그 동네에 사는 여자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븐 시나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여자 이름을 다 알아? 근데 어떤 여자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이 맥이 갑자기 막 빨라졌대요.
그래서 그 소녀를 딱 데리고 오라니까 병이 낫답니다. 뭐 동양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맥 거짓말 탐지기처럼 환자의 반응에 따라 맥이 변하는 이런 걸 이용한 거죠. 상사병이었다 그래. 맥을 보는 이븐 신화가 맥을 보는 게 이렇게 뭐 일화도 남아 있고, 이건 이븐 신화의 맥법을 정리한 책이에요. An Diagnosis of the Pulse. 이건 이븐 신화가 높은 사람인가 봐요. 맥진을 하고 있는 거죠. 양탄자로 만든 거예요. 그 장면 아름답죠. 맥이라는 것은 동양의 한약에만 전통은 아니었어요. Neglected Treasure였죠. 서양에서. 이건 1869년에 Murray, 이제 남자입니다. Murray라는 사람이 압력을 맥이 뛸 때마다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렛대에 올려서 살짝 뛰는 거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게 기록을 해요. 종이에다가. 저거를 맥진기, 스피그모그래프라고 불렀어요. 저걸 1869년에 만들어서 환자의 맥을 측정하는 데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맥진 저 파형을 가지고 그뭐 애들의 파형이 어떻게 다르고 뭐 어른의 파형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arterial pulse waveform, 그 동맥 파형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만들었던 머레이의 맥진계, 1869년. 아까 얘기하면 원자 구조 예측하고 있을 그때에 프랑스의 의사고요,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리고 이건 그 마호메드란 사람이 그 머레이의 스피그모그래프를 개조한 거예요. 더 좋게 만든, 더 정교하게 만든 다른 기계고요. 그게 이제 리바로치의 스피그모 마노 메터로 태어납니다. 이것도 알테리의 펄스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저기 수은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아까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는 거였는데, 수은을 가지고 그 압력을 재는 거죠. 맥박의 압력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맥박의 압력을 잴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게좀 빠져버리고 이제 맥박의 어떤 압력만 이제 재버리는 게 돼버린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야, 이게 혈압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프로 닫았다가 열면서 확장기와 수축기 혈압을 재는. 그래서 사실 혈압계의 전통이 맥박을 연구하는 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이게 혈압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화하는 게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기계화하니까 결국 남은 게 압력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때그 캐릭터가 남는데, 그 형상이. 그러니까 객관화한다는 게 장단점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죠. 이렇게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 맥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혈압도 사실 맥상의 표현인 겁니다. 의사학이 난 이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반전이 있잖아요. 막 야, 중세 페르시아 사람들이 맥진을 했어? 아니 1800년대 기계를 만들어서 맥파를 기록했어? 근데 결국 그게 겨우 혈압계 된 거야? 자, 잠깐만 쉬었다가 경락과 경혈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